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원주와 횡성, 홍천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화천과 철원 지역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도내 대부분 지역에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내륙과 산지가 10에서 60mm, 영서 지역은 많은 곳이 80mm, 동해안은 5에서 40mm입니다. 높은 습도 탓에 내일 낮 기온은 내륙은 29도에서 31도, 산지는 26도에서 28도, 동해안은 31도에서 33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정체전선이 강원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영서는 30에서 100mm, 영동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원주 불운명 섬강에서 실종된 노부부를 찾기 위한 수색이 엿새째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와 육군 36사단 등은 인원 360명, 수색용 보트와 드론, 구조견 등을 투입해 지상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기존의 팔당댐까지 실시하던 헬기 항공 수색을 사고 지점부터 100km에 이르는 한강 유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수색 엿새째에도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종된 노부부는 이동 양봉을 위해 섬강가의 캠핑용 트레일러에서 2주가량 머물던 중 지난 9일 불어난 물에 휩쓸린 걸로 추정됩니다. 공무원 채용 인원을 원서 마감 이후에 갑자기 늘리면서 과락을 제외한 응시생 대부분이 합격하는 황당한 일이 평창군에서 벌어졌습니다. 합격자에는 당시 군수의 자녀가 포함됐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는데 위법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2월 강원도 일괄로 실시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모집이 모두 마감된 상황에서 강원도가 돌연 선발 인원을 134명 늘렸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결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수직 채용해라 이제 이렇게 왔었어요. 관련해가지고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기존에 이런 상황이 없었어요. 이에 따라 당시 평창군은 계획했던 채용 규모를 2배 가까이 대폭 확대했습니다. 직렬에 따라 많게는 5배까지 선발 인원이 늘었고 일부 직렬은 응시 인원에 맞게 채용 인원을 늘려 경쟁률을 1대1로 맞추기도 했습니다. 과목별 성적 기준만 넘기면 합격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평창군 채용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6개월간의 감사 결과를 최근 평창군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부족한 인원보다 지나치게 많은 공무원을 선발하려 했고 채용 인원을 늘리면서 인사위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부당한 행위로 본 겁니다. 또 결혼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 인원 전체를 한꺼번에 발령낸 것도 규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전 군수의 자녀가 해당 시험에 응시해 합격자에 포함되면서 이 같은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최종 결과가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의 최종 보고서는 이르면 석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관련자들의 징계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 군수의 또 다른 자녀가 임기 말인 지난 6월 군 출연 기간에 취직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평창군을 둘러싼 채용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여름 휴가철마다 버려지는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런데 요즘 해변에서는 먹고 마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주워 인증하는 환경 캠페인 비치코밍이 새로운 피서 문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비치코밍 활동에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집게를 들고 꼬물꼬물 쓰레기를 줍습니다. 어른들이 버린 담배꽁초는 주워도 주워도 끝이 없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한 네 봉지 정도 주셨고요. 아이들이 조금 더워서 지쳐하긴 했는데 그 쓰레기가 꽉찬 걸 보니까 또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해변을 빗질하듯 쓸어낸다고 해 이른바 비치코밍이라고 불리는 바다 환경 정화 활동. 한 백화점이 양양 서피비치에서 쓰레기를 주워오면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주는 환경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날 하루에만 6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5,200리터의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비건 식품들이라든지 플라스틱 사용을 배제한 친환경 소재로 제작이 된 물품들 위주로 구성을 했고 다음에 또 이런 상품들을 또 찾아주시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간 속초해수욕장.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양양과 강릉, 속초 등 동해안 해수욕장을 돌며 쓰레기를 주워오면 무게만큼 물고기 모양의 과자로 교환해줬는데 벌써 2,0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봉지를 받았는데요. 바다 쓰레기 줍기 저도 참여해보겠습니다. 한 발짝 뗄 때마다 쓰레기 하나씩. 이미 300명 넘는 참가자들이 130kg의 쓰레기를 주웠다는데도 여전히 쓰레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30분 동안 쓰레기를 주웠는데요. 무게를 재보니 1kg이 나왔습니다. 담배꽁초부터 플라스틱 커피잔, 전단지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속초시는 라벨을 떼고 찌그러뜨려버리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명 페트병을 버리면 에코백이나 텀블러를 주는 환경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버릴 거지만 동물들은 그것도 불편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분리수거를 잘해서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을 챙기며 바다를 즐기는 새로운 피서문화 덕에 동해안 해변이 조금씩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도내 주간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500여 명 늘어난 4,107명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 오후 6시까지 2,369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춘천 556명, 원주 511명, 강릉 334명, 속초 183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62만 2천 명을 넘겼습니다. 확진자 수는 폭증했지만 병상 가동률은 48.4%로 159개 병상 가운데 82개 병상이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삼척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피서객 42명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들의 상처가 심하지 않아 현장에 있던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무렵 수상안전요원들이 직접 뜰 채로 해파리 10마리를 포획했지만 해파리 몸체와 분리된 촉수들이 바다에 남아 쏘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독성이 강해 쏘인 사람은 통증이나 가려움 등을 느끼고 심한 경우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회가 조만간 구성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8개 기관에서 의정비 심의회 위원 추천을 받아 오는 19일까지 명단을 확정합니다. 위원들은 의정비에 대한 다른 시도의 동향과 물가 등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 여부를 심의합니다. 현재 강원도 의원 의정비는 5,466만 원, 도내 시군 의회 평균 의정비는 3,782만 원입니다. 원주 시민연대가 원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 7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원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과 시민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 낭송과 합창 공연, 결의문 낭독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원주여성문학인회가 주관하는 시화전이 오는 31일까지 소녀상 인근에서 열리고 소녀상 닭종이 인형전은 오는 16일까지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한편 매년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난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FC가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내일 오후 6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홈경기에서 풍성한 이벤트를 선보입니다. 시즌권 소지자와 티켓 구매자들에게는 강원FC 맥주를 나눠주고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와 선수단 팬 사인회, 강원FC 상품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춘천 홈경기에서 3번 모두 승리하며 7위까지 도약한 강원FC는 내일 승점이 같은 수원FC를 누르고 상위 스플릿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나무 벌채가 쉬워지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나무 벌채에 대한 산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살림 소유자의 주소 불명과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벌채 동의를 제때 받지 못해 살림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 강원 일자리 박람회가 다음 달 14일부터 15일 동안 온라인과 권역별 행사장에서 열립니다. 강원도가 주최하고 일자리 관련 16개 공공기관과 대학, 시군 등 모두 37개 기관이 참여해 광역 단위 대규모 채용 시장을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150개 기업, 2만 명의 구직자 참여를 목표로 첫 대학 연합 메타버스 박람회를 비롯해 춘천 농협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등 권역별 4개 행사장에서 현장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적 자유구역청장 후임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기존 청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방이사관급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개방형 직위 공모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서류 전형을 통과한 4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면접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망상 일지구 사업이 개발계획 수립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최근 김진태 도지사가 개발사업 문제를 언급하면서 후임으로 선출되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민선 8기 도정 비전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을 제시할지 관심입니다. 속초시가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추진합니다. 속초시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 승인된 구역 가운데 침수 우려가 큰 지역인 청학 사거리와 조양동 일대 등에 국비 등 모두 69억 원을 들여 하수 관로 분산과 펌프장 신설 등 침수 대응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우선 내년까지 설계 용역을 마친 뒤 환경부와 협의해 2024년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폭우 때 통나무가 떠밀려와 바다에 떠다니며 선박 운항의 위험을 초래해 해경이 연안 구조정을 출동시켜 수거했습니다. 속초 해경은 강릉 소돌항 인근 해상에 통나무 6그루가 떠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육상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